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네요. 제 예상과는 좀 다른데. 예. 이번 학기 현대란 무엇인가? 이 강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오늘 준비한 PPT로 들어가죠. PPT는 띄워놨고 여기에 대한 스크립트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죠. 그 샤프 1, 샤프 2 이게 이제 슬라이드 번호예요. 예. 예. 쉽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런 이 주제로 이 강의는 처음이에요. 이런 강의는 대중 강의는 학교에서는 한 20년 넘게 이 강의를 쭉 해왔는데요. 그 저를 소개하면서 제 소개는 여기 써있죠? 잠깐 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제 전공 분야 그리고 우리 이번 학기 주제 현대란 무엇인가 그 전체적인 설명 그리고 이 슬라이드로 이제 강의를 할 텐데요. 이게 한 번에 끝날지 한 번은 못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1, 2강 자료라고 제가 썼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1956년생이고요. 2년 전에 이화에 대해서 정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성천 아카데미는 처음이고요. 그리고 저기 강남에 유럽인문 아카데미라고 있어요. 예. 거기서 한 4, 5년 강의해 왔는데 거기 그 발기인 창단 멤버 중에 한 사람이고 지금 감사로 있어요. 거기 운영위원들이 한 13명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유럽 인문학을 이제 가르치는데 한 학기 한 40개 강좌가 돌아가거든요. 거기서 제가 그 전공한 아도르노, 벤야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해봤고 이번 학기에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저는 1956년생이고 전라북도 이리, 지금 익산이라고 하죠. 거기서 태어났고요. 제 아버지는 함경북도 길주 태생으로 145태 때 내려오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 보면 장진호 전투에서 패하면서 막 그 쓰나미처럼 미군들이 내려오는데 거기 이제 피라미드로 함께 내려오잖아요. 제 아버지가 그 영화를 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미 연로하셔가지고. 근데 그걸 보고 아, 아버지가 저배 타고 내려왔구나. 예. 이러면 내가 까먹었는데. 예. 그래서 부산에서 멍게 장사, 해삼 장사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혈혈단신으로 내려오셨어요. 제 아버지의 아버지, 제 할아버지는 본 적이 없는데 길주에서 아버지가 독자거든요. 그래서 고모가 한 6명, 7명 있고요. 아버지가 태어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셨겠어요. 그런데 사라지니까 이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지만 이남으로 내려갔다는 말을 못 들으셨는지 나중에 알게 되는데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아들이 뭐 백두산에 갔다더라. 뭐하러 가는지 숨으러 갔겠죠. 예. 그 소문을 듣고 서너 번 백두산에 오르셨대요. 그리고 완전히 초췌해져가지고 그 자녀들이 보기에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낫겠다. 그런 말을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 아버지는 거기서 땅굴 생활도 하시고요. 예, 영상을 나중에 봤는데 한 5분짜리 한때 TVN에서 그 이 이산가족을 촬영한 게 있어요. 대부분 다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전라북도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찍힌 게 있더라고요. 예, 인터뷰한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 제목이 뭐냐면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다시는 안 나타나는 우리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예. 그래서 한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천수를 누리셨어요. 95세 정도. 그리고 그 해산 멍게 장사부터 시작해서
전투경찰대에도 들어가고 1위경찰서에서 근무하시고 나중에 미국상도 하시고 자수성가 하셨어요. 저 어머니는 진안, 전북 진안 출신이고요. 예.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북에서 이돈화 강의를 듣고 아마 할아버지하고 저희 할아버지하고 같이 가셨던 것 같은데 천도교에 입교하셨어요. 근데 전란 중에 그냥 완전히 정신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먹고 사느라고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자 천도교에 복교하셨어요.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천도교 도정까지 지내셨어요. 도정이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천도교 최고 수장은 교령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도정, 도훈 이렇게 했는데요. 선도사. 도정이면 한 지역에 그러니까 호남 지방에 한명 내지 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동학혁명 당시에는 대접주라고 그랬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전봉주는 접주였어요. 손화중, 김계남, 최경선 이런 접주들을 거느린 접주의 총사령관이 대접주. 저희 아버지가 바로 그런 직책을 갖고 계셨고 저야 그냥 껍데기로만 따라다녔고 집에서 청소 모시고 이렇게 그 주문 외고 하는 건 그냥 그 겉으로만 했지 그 깊이 안 들어갔는데 돌아가신 무렵에 제가 경전을 제대로 읽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이제 요양병원에 아버지 간호하러 가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허전한 마음에 그걸 들여다봤는데 그 가르침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기상으로 딱 맞아떨어졌어요. 제가 서양 인문학을 가지고 한 30년 가르치다가 정년하고 동학을 배우면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그 민족 종교 이걸 공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종교에 대한 관심은 또 나이가 나이니만큼 자연히 생기게 되고. 그래서 지금 동서양 인문학을 아우르는 지금 상황에 있고요. 아버지의 그 유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 계속 기독교에서 모태 신앙을 하는데 동학 천도교에서는 개대교인이라 개대교인 탕명교인 되는데 이름만 걸어놓는 교인이 있고 개대교인은 그 대를 이어서 교인이 됐다. 그래서 저는 도호도 이미 아버지가 올려가지고 그 성미 내면서 그래서 도호도 있고 그래서 지금 천도교 종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수료는 했는데 거기서 또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데 직책을 맡은 건 아니에요. 전 천도교 직책 맡고 싶지 않아요. 모든 종교 집단들이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으로 다 썩었잖아요. 뭐 이런 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그런 데 나는 휩쓸리고 싶지 않고 그런 행정 일에 관심도 없고요. 오로지 제 관심은 동경대전과 용담요사를 독일어로 번역해서 출판하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 읽든 말든 그건 역사적인 작업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 다이제스트판만 나왔지 제대로 번역이 안 됐어요. 영어판 이제 참고하면서 프랑스어판 제가 그거를 번역해서 소개하면 좋겠다. 제 이제 필생의 사업이 될 텐데 지금 말만 그렇게 해놓고 언젠간 이제 달려들어가지고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가 수은 최재우 탄신 2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교령도 최근에 새로 지금 뽑혔어요. 문석상 선생님인데, 그래서 수은 대신사 출세라고요. 출세 200년 기념 경전간행위원회에 들어가서 7월, 8월 동안에 똥을 싸면서 번역을 셋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경전이 너무 옛날 말투예요. 그래서 현대화하고 그다음에 가로쓰기 지금 옛날 경전 전부 새로 쓰기거든요. 그래서 가로쓰기 현대화 이 작업을 개인적으로는 여러 사람이 했었는데요. 천도교 중앙총부의 뭐랄까 그 인가를 받아서 이번에 처음 나오게 됐습니다. 10월쯤에 책이 나올 거고 무료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 동학천도교 이야기가 여러분들 지금 받으신, 보실까요? 모던이즘, 모던이즘. 오늘
거기 이걸 스크립트로 갑니다. 스크립트. 자, 이건 PPT라고 하죠.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을 설명하는 자료를 그 텍스트를 스크립트라고 하죠. 오늘 제가 스크립트를 가져왔고 앞으로 수업할 때마다 이 스크립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오늘 받으신 이 강의록에 이미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 하지만 PPT를 만들면서 스크립트를 아마 따로 이렇게 오늘처럼 마련할 것 같습니다. 거기 모토를 보세요. 모토. 모토가 뭔지 아세요? 모든 글에 제일 그 모두에, 예? 첫머리에 써있는 글. 너희라 웃음 팔자 불로자다 가단 말가, 되단 말가. 수험 체제 후에 용담유사의 교훈과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 불로자득. 무슨 말이냐면, 다 이해하시죠? 너희가 무슨 팔자라고, 무슨 좋은 팔자라고 노력 없이 그냥 거저 얻어먹으려고 하느냐. 예. 여러분들은 거저 먹지는 않죠. 적어도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노력을 지금, 땀을 흘리고 더운데. 그러니까 노력을 그리셨는데, 자, 노력의 정도는, 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구절이 떠올라서 불로자득, 예, 노력 없이 안 된다. 근데 이 노력이란, 그래서 지금 이미 내용적으로 동학천도교와 연결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현대가 시작한 것은 동학입니다. 그 제 견해고 누구도 말한 적이 없고요. 예, 몰라요. 그 동학학교에서 뭐 논문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예, 수는 1860년에 예, 무국대도를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예, 그러면서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만민평등사상이에요. 자, 만민평등사상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요, 저도 최근에 얼핏 깨달았는데요, 우리가 홍익인간 말 들었죠. 홍익인간, 그죠? 단군신화부터 홍익인간이 널리 이롭게 한다 하잖아요. 그게 보니까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때는 이제 천재라고 하죠. 예, 제천의식이 있었잖아. 하늘을 숭앙하던 그 우리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녹아들어 있어요. 예, 수은 최재우의 동학의 가르침. 그 당시에는 천도교라고 안 했고, 나중에 이제 1905년에 손병희 3대 교주에 와서 천도교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처음에는 동학이라 했어요. 동학. 예. 그거는 서학, 천주교를 가르치는 서학에 대비되는 말이었죠. 예. 그래서 우리 고유의 가르침인데, 여러분도 들어서 대충 아실 거예요. 유불선 삼교가 여기에 겸출됐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그걸 합쳐놓았다. 근데 합친 게 아니에요. 예. 각각 좋은 점을 뽑았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유교, 불교, 예, 선교, 그러니까 도교죠. 거기에 안 좋은 점에 대한 비판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렇죠? 민족 고유의. 그리고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 봐도 글로벌한 차원에서도 뛰어난 가르침이다. 이렇게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막 읽고 제가 공부를 시작한 거지. 그 교인들 중에 그 더러 이게 썩은 사람들 보면 제가 가고 싶겠어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단짝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어요. 네 명인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 야, 석만아, 너 천도교 이야기 많이 하는데, 야, 너 그렇게 다 쇠락해가는, 다 망해가는 그런 종교에 들어가서 네 힘 쭉쭉 뺏고 그럴래? 그만 나와 이제. 엠마, 종교도 일종의 비즈니스야. 응? 잘 돌아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쇠락해 가는 데서 네가 힘을 빼고 있느냐. 그런 말 하자. 저는 별로 충격을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동학이 지금 쇠락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탈권위적이에요. 권위가 없고요. 이제 밑바닥을, 바닥을 쳤기 때문에 더 이상 잃어볼 것이 없다. 예. 이런 그 절박한 마음도 있고요. 어쨌든 생태주의도 들어있고 여성주의 들어있죠. 예, 다 들어있어요. 우리 만민평등사상은. 그래서 보구간민, 광재창생, 예, 다 들어보셨나 모르겠다. 예,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나라가 도탄에 빠져있을 때, 예, 예, 조정은 썩었고, 예, 예, 백성들은, 예,
죽을 맛이죠. 그런 상황. 밀란의 시대가 19세기거든요.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 가르침이 34년 뒤에 동학혁명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종교로 이렇게 창명된 동학과 나중에 혁명으로, 정치혁명으로 나간 그 동학이 어떤 연관인지 그거 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게 좀 흥미로워요. 왜냐, 종교와 정치의 관계이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의 관계. 모더니티도 다 연결되는 이야기. 모더니티. 저는 여러분들 반응을 들어가면서 같이 하는 게 좋은데, 강의가 강의니만큼 강의를 일단 쭉 진행하다가 중간 휴식 끝나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갔든지, 그때는 이게 녹화를 꺼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화면에 안 찍힐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고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목소리는 나온대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질의응답 시간이 진짜 시간이거든요. 토론 시간이. 그때 그 서슴지 마시고 무슨 이야기든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사실 이 강의가 좀 절망적이에요.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20년 넘게 강의했는데요. 제 강의 제목은 모던 포스트 모던 문화읽기예요. 여기 이제 포스트 모던이지만 빠졌는데 모던 다음에 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학생 발표를 한 20, 30분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옆에서 코멘트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이어가는 그런 구조로만 진행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의식으로 한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체를 지금 아우르려는데 어떻게, 또 여러분들도 쉽게 해달라는데 어떻게 쉽게 할까? 여러분들 어떻게 플라톤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칸트의 순수성 비판을 어떻게 쉽게 하나요?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를 이렇게 말해도 어떻게 쉽게 하면 좋을까? 할 수도 있겠죠. 불가능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계속 대중적인 그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여러분들은 여기 불로자득 할 생각 말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그러니까 예습표지 않은 적어도 복습이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다 돈 주고서 샀나요? 현대란 무엇인가? 아, 잘 만들었네요. 네. 이렇게 제가 인쇄한 적은 처음이에요. 이거 책으로 출판할 수도 있는데 안 했어요. 하다 보니까 바쁘기도 하거니와 또 제 것만 들어있지 않고 여기저기 따온 것도 있어가지고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출판할 생각을 안 했는데 처음 지금 난 태어나서 처음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다다음 시간부터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자료가 지금 강의 자료, 이건 지금 강의록이고요. 강의록. 아이고. 강의록은 사실은 강의 끝나고 그걸 정리한 게 강의 노트, 강의록이거든요. 근데 미리 이렇게 만들어서 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게 모던 포스트 모던 문화 읽기 강의 자료집이에요. 헷갈리죠? 근데 개념을 좀 알아두세요. 강의록은 여러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 자료집이고요. 그 다음 매 시간 PPT와, 뭐죠? 스크립트를 받는다 했어요. 그죠? 예. 이게 뭐냐면 강의록은 이걸 설명한 거예요. 해설. 이건 뭐냐면 원전 텍스트예요. 예를 들어 찰스 디킨스의 소설 어려운 시절, Hard Times, 3분의 1이 들어있어요. 이게 대부분 소설이고요. 예. 그 다음에 보들레르의 에세이, 현대적 삶의 화가, 현대생활의 화가, 그것도 드릴까요? 그러니까 원전 텍스트.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저희가 받은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강의록입니다. 혹시 이 지점에서 이제 강의 들어갈 텐데요. 강의록이 없어서 강의록이요? 이때 쉬는 시간에 하나 갖다 드릴까요? 너도? 아무 말도 안 하시네. 아, 내려간다. 자, 모던. 자, 모던이란 말도 별로 안 썼었어요. 그런데 이게 근대라고도 부족하고, 근대를 많이 썼어요, 우리말. 근대.
그 다음에 그걸 뭐랄까 추상명사화 시키면 어떻게 돼요? 근대성이 되죠, 근대성. 예. 근데 요즘은 현대라는 말 많이 써요. 여러분들, 예, 첫 시간이고 굉장히 뭐 기대도 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가, 혼란스러운가,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원래 상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세요. 예. 그래서 근대와 현대를 합쳐가지고 근현대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대가 약간 이전 시대라는 의미가 있고요. 현대는 별로 안 쓰던 말인데, 현대, 요즘은 현대라고 많이 써요. 모던. 그래서 그거, 뭐, 그 영어로 그냥 썼어요. 모더니티. 이것도 옛날에 없었던 말이에요. 모더니티. 예, 모던의 그 현대성이 되죠, 현대성. 근데 현대를 지칭하는 그러한 그 개념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모더니티 하면 좀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아, 이게 근대, 현대 또는 근대성, 현대성을 뜻하는구나. 그렇게 추상명사이면서 또 현대라는 시간 공간의 공간을 가리키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근대는 언제 시작했을까? 아까 제가 진정한 근대는 동학에서 시작했던 1860년 동학을 창명했을 때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제 이야기고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는 뭘까? 개화기를 가르쳐줘. 예. 서양에서 문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렇죠. 우리는 그 전쟁을 치르면서 뭐 형자 수호 조약 무슨 조약 무슨 조약 막 그런 뭐 전쟁 청일 전쟁 무슨 전쟁 치르면서 근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근대 쪽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개화파라고 했잖아요. 개화파. 그 다음에 옛날 그 전통을 막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수구파 뭐 수구 세력 척외 척양 뭐 그리고 대원군 막 그런 게 떠오르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 걸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었고. 거기 보면 기득권 세력들도 많이 들어있었고 개화파들이 다 좋은 것도 아니야.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 누구죠? 김옥균, 예? 박영효 이 사람들이 뭡니까? 나중에 일본, 그러니까 일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예? 개화파가. 그래서 좀 그 다음에 이제 일제 강점기를도 겪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대라고 하면 되게 19세기 후반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를 향해서 문호를 열었던. 근데 자발적으로 연 게 아니라 예, 억지로 강제로 예, 그 희생을 치러가면서 열었던 그 시기 무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이야기는 종종 나올 텐데 이 수업 진행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따 중간에 한 15분 쉬는가요? 중간 적당한 시간에 그리고 총 2시간 15분이라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를 지금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예, 글로벌하게 글로벌하면 전 세계적으로 예, 현대란 무엇인가 지금 그거를 예,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인류 역사를 대별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전근대, 근대, 탈근대. 예. 자, 전근대란 말은 근대가 있었기 때문에 전이라고 붙은 거야. 예. 여러분도 지질 시대에 들어보셨죠? 캄브리아기. 그럼 이전의 시대는 선 캄브리아기 그래. 네, 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캄브리아기 안에는 이제 뭐 신생대, 고생대, 뭐 중생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이어지는데 그런 식으로 근대 이전을 뭐랄까? 이전 근대? 그래서 전 근대라고 부르죠. 그게 영어로는 프리 모던. 프리가 앞서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모던에 앞서 있다. 프리 모던. 그게 뭡니까? 전통이에요. 전통. 트레디션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그냥 전근대. 근데 전근대의 의미가 뭡니까?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다. 전근대적이다 하면 아 봉건적이다, 또 신분사유다, 발달하지 못했다, 미천하다, 가난하고 뭐 이런 함의가 들어있죠. 그죠? 전근대적인. 그리고 근대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겁니다. 모던. 모던은 새롭다는 뜻이었어요. New. 원래부터 있었다는 형용사인데. 예. 그래서 질문, 모든 새로운 것은 좋은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예. 그래서 복잡해요. 예. 그 다음에 현대를 여러분들이 흔히 혼동해 쓰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today, nowadays, 이걸 현대라고 번역하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구별해야 돼요. 현재라고 해야 돼요. 현재. 예. present, now, 예. 오늘날, today, 이런 걸 현재. 예. 근데 그거를 가리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어로 또 contemporary가 있어요. contemporary. 그러면 현재 미국 문학에 대하여. 하면 contemporary, 예. English literature. 예. 그런 식으로 contemporary를 씁니다. 동시대라는 뜻도 있지만요. 현재의, 오늘날에 지금 일어나는 그런 의미로 씁니다. 자, 다시 근대로 돌아서. 모던인데, 어느 시대나 자기의 시대를 새롭다고 느꼈어요. 왜 그랬을까? 에? 왜? 왜 모든 시대는 자기 시대가 새롭다고 느꼈을까? 이전과는 달랐기 때문에. 예, 다르긴, 어떻게 달라졌어요? 기준이 뭐, 기준이 없었으니까. 달라졌다고 느꼈지만, 아우, 여전히 똑같다. 달라진 부분은 있지만, 그건 그저 껍데기일 뿐이고, 본질은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모던이라는 개념을 부정하죠. 그죠? 예. 내지는 새로운 걸 쫓아다니는 그런 유행을 가리키는 그 비판적인 의미로서 쓰죠. 예. 요즘도 그렇잖아요. 막 새로운, 막 유행만 쫓아다니는 애들 보면, 얼빠진 애들이라고 하면, 예. 그런 것이 원래부터 있었어요. 예, 모던 개념에. 그런데 19세기에 이따 나오겠지만 이 모던은 과거에 있었던 이 모던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모던이에요.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모더니즘이에요. 또는 모더니티. 그러니까 모더니즘이나 모더니티라는 단어를 쓰면 과거 중세 때나 예, 그런 때는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19세기를 가리켜요. 독일어로는 디모데르네 해가지고 대문자 M을 써요. 아, 그러면 19세기를 가르쳐요. 왜 19세기인지 이따 좀 설명드릴게요. 예. 자, 그 다음에 탈모던, 그러니까 포스트모던인데요. 우리가 지금 포스트모던으로 넘어갔나? 이거는 학자마다 시각이 달라요. 우리는 모던이 아직 안 끝났어. 모던의 끝자락에 있어.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제가 바로 그런 입장이에요. 포스트모던은 갖다 붙인 이름이에요. 왜냐면 포스트는 이후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근대 이후? 근대가 그럼 끝났어? 그러면 근대 이후는 언제부터야? 대개 1960년, 그러니까 50년, 60년. 이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자본주의가 이제 뭐랄까 본격적으로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이게 풍요로워져요. 예. 자동차, 냉장고, 뭐 TV 할 거 없이 막 그걸 가리켜서 소비사회라고 하죠. 소비사회. 그렇게 해서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시대가 1950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물론 이것도 점진적인 과제이고 어느 시기에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닌데, 어쨌든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소비가 뭐랄까 미덕이 되는 그런 시대, 소비를 조장하는 시대에 오늘날까지 지속됩니다. 그때 나타난 경향을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모던은 생산, 노동 이런 게 중요했어. 근데 포스트 모던 시대는 소비가 더 중요해요. 예. 생산도 생산이, 물론 생산 없이 소비가 있을 수 없죠. 예. 그렇지만 소비사회, 컨슈머 소사이어티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매체도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다매체 사회. 그 다음에 그게 뭘 지금 이동시킵니까? 정보잖아요. 그 정보화 사회. 예. 그 다음에 어쨌든 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산업을 벗어나 서비스업이 또 중요해지고, 그렇죠? 3차 산업이 또 비대해지거든요. 그래서 탈공업사회, 탈산업사회,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소사이어티 이런 개념들이 1970년 전후로 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딱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무슨 시대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던도 마찬가지고 포스트 모던도, 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 자본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면서 뭐랄까 상품이 풍요로워지고, 물론 과거에도 상품이 있었지만, 그래서 소비가 장려되고 생산 못지않게 소비가 중요해진 그런 시대로 넘어가는구나, 그걸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모더는 industrial society죠. 그죠? 산업사회. 산업화. industrialization. 예. 그게 다 19세기에 시작된 개념이죠. 그래서 그때, 근데 모던을 벗어났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하면 탈근대라고도 하고 후근대라는 말도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원어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씁니다. 예. 왜냐하면 탈과 후가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 읽어볼게요. 오늘날에는 모던을 현대의, 현대적인으로 모던이 틀을 현대성 또는 현대라고 번역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근대를 학계에서는 많이 쓰고 있어요. 근대성. 예. 이런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모더니티라고 그냥 아까 말했듯이 포스트 모던처럼 음역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대와 현대를 아우르는 표현으로 근현대를 씁니다. 자, 그럼 근대가 언제 시작했는지 애매해요. 애매해. 예. 그 이따 나오겠지만 르네상스 무렵부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근대의 시작은 19세기 산업화 시대예요. 그럼 산업혁명은 언제 일어났냐? 이미 17, 18세기 시작했지만 19세기에 폭발적으로 발달을 하죠. 그래서 19세기 산업혁명, 인더스트리얼 리볼루션, 그게 바로 모던을 기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모던은 시대 개념이면서 최신에 유행하는 과 같은 뜻을 가진 양식 개념으로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완의 기약, 기획이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그 미완의 기획원에서는 1페이지 제일 밑에 나오는구나. 1페이지 제일 밑에 스크립트에 계몽이라는 말 씁니다. 예. 그래서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모던을 미완의 기획.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 그 기획의 그 프로그램 전체를 계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계몽이란 말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젊은이들은 싫어하거든요. 계몽. 누굴 가르쳐 들려 하나 하고. 예. 예. 그래서 꼰대 같은 느낌이 막 들려요. 근데 네. 그래서 근데 계몽은 일단은 중립적인 의미로 그리고 저는 좋은 의미로 쓰기 때문에 계몽은 사람들을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깨어낸다는 뜻이 있거든요. 계몽하지 못하면 평생 어둠 속에서 살다 가요. 그래서 계몽을 해야 하는데 꼭 학교 교육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책 많이 읽고 생각 많이 하고 소통 많이 하면 계몽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라이트먼트가 뭡니까? 단어에 들어있죠? 밝게 한다. 라이트먼트. 그래서 밝힌다는 뜻이고 몽은 무지몽매한 어둡다 어두울 몽자야. 그래서 계몽하면 그 서양의 문명사 전체를 계몽이라도 할 수 있고요. 예. 예, 우리나라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특히 19세기 지금 우리가 모더니티 기획이라고 말할 때 이걸 계몽으로 연결시키니까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함이에요. 모던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계몽이 들어있고 계몽이라니까 어렵죠? 제가 다른 표현을 써볼게요. 민주주의. 자, 민주주의 참정권이 언제 주어집니까? 보통선거, 비밀선거 이런 것들이 19세기입니다. 예. 여성들은 좀 늦어요. 20세기 초에 와서야 참정권이 주어져요. 예.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죠. 그리고 지금 이 제3세계 국가, 지금은 제3세계가 하는지 모르지만 저개발 국가, 아직 서구화되지 않은 비유럽 국가들에서 보면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 선거권도 보통 선거로 다 주어지지 않을걸. 그래서 이 민주주의하고 연결돼. 그다음 합리성, 나중에 나오겠지만 합리성도 좋은 의미가 있고 안 좋은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 그 합리성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비합리적인. 예. 그러니까 미신을 믿는. 뒤에 나오는데 이게 바로 막스 베버가 탈주술화 과정이라고 했어요. 현대화 과정을. 예. 그러니까 주술적인 시대에서 깨어나는. 그러니까 계몽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저는
모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예, 설레요, 가슴이. 지금도. 그리고 모던은 그런 의미에서 열정이에요. 예, 무지와 가난과 억압에서 해방되려고 하는,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어려운데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 그냥 시대가 변하는데 아 뭔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좀 깨끗해지고 뭐 예, 이러한 그 발전하고 이런 겉모습만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미완의 기획, 미완이가 뭐냐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미완의 기획이라는 그러한 컨셉은 제가 받아들여요. 예. 하버마스. 하버마스는 이제 비판이론에서 그 내려왔는데요. 어쨌든 서구의 이성 중심, 근데 이성을 무조건 다 긍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성에 안 좋은 측면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예, 이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 나갈 겁니다. 이번 학기에. 예. 그래서 미완의 기획, 이건 잊어버려도 돼요. 어려운 말인데요. 예. 이 신구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스크립트를 한번 볼까요? 스크립트에 다 설명을 했네요. 제가 대충. 1페이지 보시면 돼요. 1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번 학기 강의 프로그램을 잠깐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강의는 제가 20년 넘게 이화여대에서 강의했는데, 17개 학부 학생들 들었고요. 어떤 때는 한 학기에 막, 그, 뭐, 400명이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뭘 다룰지, 강의록에 페이지 수가 있네요. 자, 뭘 보시냐면요.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강의록이요. 강의록. 강의 자료집 차리라고 되어 있죠? 예. 서구 문명사. 이거는 이제 강의 자료집이 아니라 별도의 영상 자료로 한 20분짜리 강의. 그, 버클리 대학인가? 에서 그, 이 주제로, 그러니까 현대를 가르친 사람을 놓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모르지만, 예. 고민을 해볼 거예요. 아니면 수업 시간에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영상 자료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좀 주제인데요. 그걸 본 뒤에 찰스 디킨스의 어려운 시절. 이 강의 자료집의 3분의 1이 이 소설이에요. 소설을 다 실을 수도 없고 그럼 저작권 문제도 있죠. 그래서 3분의 1, 1장을 실은 건데요. 예. 어려운 시절. 자, 디킨스 하면 여러분들 19세기 대표적인 리얼리즘 작가라고 알려져 있죠. 예. 리얼리즘이란 말을 아세요? 사실주의라고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에 노동자들, 내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 힘들게 사는지를 적나라하게, 리얼하게,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이 사람이 또 다른 소설이 있는데, 그걸 영화로 본 적이 있고요. 이 디킨스의 어린 시절도 영화화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걸 다룹니다. 그 다음에 프리드리시 엥겔스의 대도시로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1, 2번 주제가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산업화죠. 산업화. 우리가 몇 개의 주제로 다룬다고 했나요? 뒤에.
예, 포스트 모던에서 다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빠졌네요. 이미 빠뜨렸나? 뺐나요? 포스트 모던. 주신 거 그대로요. 그대로요? 예, 분명히 빠졌는데요. 그러니까 강의 계획서를 교체하면서 몽땅 빼버렸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한두 쪽 정도인데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세요. 저기, 조금 집중하세요. 4쪽과 5쪽을 지금 봅니다. 이번 학기 강의 지금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는 지금 오늘 이 주제 이 슬라이드로 현대란 무엇인가 전체를 아우르고요. 그 다음에 찰스 디킨스의 어려운 시절인데, 자, 왼쪽 주요 강의 내용 보면 1, 2, 3, 4 동그라미 친 게 있죠? 산업화예요, 산업화. 산업화가 한 주제예요. 근데 산업화에 묶인 주제가 지금 서구 문명사와 찰스 디킨스입니다. 그리고 프리드리시 엥겔스. 엥겔스의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황의 한 챕터가 Great Towns, 대도시인데요. 예. 그래서 디킨스의 소설에 나오는 스티븐 블랙풀이라는 노동자가 사는 공간을 엥겔스가 사회과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서구문명사 디킨스, 엥겔스가 묶입니다. 어떤 주제로? 산업화로. Industrialization. 예. 자, 그 다음 주제 2번으로 넘어가면, 자, 5가 5차 시에 나오죠. 대도시 대중입니다. 예. 19세기에 일어난 변화 중에 중요한 변화가 이제 산업화인데, 산업화와 맞물려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뭡니까? 도시가 커졌잖아요. 대도시들이 생겨나거든요. 근데 왜 대도시가 생겨나요? 일하기 위해서, 예. 이농현상, 예.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모여들어서 그 사람들이, 예, 지금 공장에서 일하면서 벌어먹고 살려고. 그래서 그 대부분의 그러한 노동자 계급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산 계급은 뭐라고, 이게 무산 계급이 되는 유산 계급은 부르주아지라고 하죠. 부르주아지. 그래서 어쨌든 부르주아지든 프롤레타리아트든 길거리에서는 다 뒤섞여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 뒤섞여 있잖아요. 예. 그래서 대도시와 대중은, 예, 연결되죠. 왜냐면 대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는 인간을, 사람들을 대중이라고 부르고, 예, 혹은 군중이라고 부르죠. 예. 과거에도 군중이라는 그 현상이 있었는가? 그건 따져 물어야 하는데요. 인간 집단을 가리키는 그러한 개념들은, 에, 있었는데, 이 크라우드, 예? 멀티튜드, 또는 에, 이런 mass라고 하는데요. mass라는 개념이 등장한 건 19세기에요. 다시 한번. 인간은 집단을, 개인이면서, 예, 집단을 이루어서 살아왔다. 그래서 부족, 뭐, 공동체, 여러 개념들이 있어요. 예? 하지만 우리가 대중이라고 표현한 것은 19세기 처음에.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모든 신분, 취향, 직업, 나이 다 할 것 없이 다 뒤섞여 있다는 거죠. 예? 뒤섞여 있는 이런 존재. 과거의 부족이나 이런 시족이나 뭐 공동체가 좀 다르죠. 거기는 어떤 지역 기반이나, 그죠? 어떤 뭐 그런 그 뿌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없이 그냥 무작위로, 무정형의, 예, 그 덩어리. 그 mass라고 부릅니다. M-A-S-S. mass. 혹은 crowd. 예.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자연스럽게 됐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모든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미 진화했어요. 그래서 이게 낯설 것이 없고 너무 우리가 숨 쉬는 공기처럼 자연스러운데요. 이게 19세기에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기차 여행을 하는데, 기차가 처음 생겨나잖아요. 기차 여행을 처음 하면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한 시간 넘게 그냥 기차를 같이 타고 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고 어색하고,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게 그냥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자연스러워졌다는 것은 슬프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옆 사람이 죽고 갔던 너 어떤 놈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19세기에 생겨난 현상입니다. 19세기에. 예.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모이긴 모였는데 너무 비인간적인 환경, 예?
나중에 이제 엥겔스 볼 때 이제 나오는데,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사는 주거 지역 형편을 보세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디킨스가 나오는 거예요.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예? 앵버리들. 그런 그 환경이 과거에도 더러 있었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집약적으로 나타난 건 없었어요. 그래서 19세기는 인류 역사상, 문명사 중에서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이면서 동시에 가장 비참했던 시기였어요. 예, 굶어 죽어가고,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고. 근데 이 산업화가 되려면, 이게 자본주의적 산업화죠? 굴러가야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금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봤죠? 예,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주는 거예요. 절대 그 이상 안 돼요. 왜? 그 이상은 줬다가는 안 되죠. 그 이상은 어떻게 돼? 자본 축적으로 그걸 환원시켜야 하잖아요. 이 법칙은 오늘날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얻으려고 하는 공리주의적 원칙은 바뀌지 않았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산업화 이후에 지금 대도시와 대중을 들여다봅니다. 샤를 보들레르가 문학 쪽에서는 모더니즘의 출발이 되는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악의 꽃이라는 시집을 냈는데요. 그게 19세기 중반, 산업화가 한참 진행 중일 때 파리의 대도시를 거리를 걸으면서 거리 산보를 하면서 사색에 잠기고 시를 쓰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 거리 산보자라는 말도 좀 생소할지 모르는데, 우리나라의 거리 산보자가 등장하는 것은 소설가 구보수의 하루. 작가가 누구죠? 박태원. 맞습니다. 그게 1930년대인가? 그럴 거야? 30년대나 40년? 45년? 예. 네. 46년? 네, 그러니까. 30년대. 근데 서구에서는 이미 이런 거리 산부자, 플라네어라고 하는데, 뭐냐면 그냥 할 일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돈이 있어야 거폐해요. 왜냐하면 이게 노동자들은 어떻게 공장에 가서 일하는 시간에 어떻게 거리를 막 배회해. 거리를 만보라고 하는데요. 산보자, 거리 산책자라고도 하고요. 플라네어, 이 현상이 우리나라에는 뒤늦게 시차를 두고 나타나요. 예. 근데 원래 이게 처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게 19세기 중반. 보들레르가 그걸 그리고 있고요. 이들이 주로 산책했던 데는 그냥 길거리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그 조금 화려하고 뭐 그런 데가 어디죠? 사람들이 이제 구경 갈 만한 데가? 그걸 파사주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영어로는 아케이드라고 번역했는데요. 그래서 소설가 구보시의 하루에도 신신 아케이드, 화신 아케이드가 등장합니다. 거기 들렀다가 전차를 타고 또 청계천으로 갔다가 이렇게 거리 산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백화점의 전신, 그걸 파사주로 갑니다. 프랑스에서 집중적으로 19세기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오늘날까지도 있는데요. 어쨌든 파사주는 건물과 건물 사이를 잇는 그 통로, 그걸 이용해서 유리천창과 철골을 이용해서 빛이 환하게 들어오게. 예. 그 다음에 비바람을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피신하기도 하고, 구경 가면 별별 사람들이 다 등장하죠. 저널리스트들, 신문기자들 뿐만 아니라 그 성매매 여성들도 등장하고, 예, 탐정도 등장하고, 예, 예, 군중 속에 사라진 흔적을 쫓아가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탐정이라고 하죠. 탐정 소설이 19세기에 등장해요. 코난 도일, 예, 셜록 홈즈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또 되게 으스스하잖아요. 예, 군중이 그만큼 익명성이 있고 사람이 몸을 숨기기 쉽고 그냥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범죄를 은닉하는 장소. 또 그런 사람들 추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런 사람들 추적하고요. 예, 신문기자뿐만 아니라. 자, 그런 것들이 등장한 때가 바로 대도시 대중이라는 주제로 묶이는 샤를 보들레르의 현대적 삶의 화가입니다. 그리고 벤야민의 보들레르 몇 가지 모티프에 관하여는 그것에 관한 담론입니다. 이론입니다. 그래서 벤야민, 우리 이번 강의 주제의 부제가 뭡니까? 발터 베냐민의 사유 모티프를 중심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의 이 텍스트가 가장 빵빵한 텍스트예요. 양은 많지는 않은데
지금 글로벌하게 모더니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벤야민은 이 텍스트를 듭니다. 세계에 수많은 인문학자들이 그만큼 여러 그 모티브가 중첩되어 나오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바로 대중과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대중과 대도시의 모습을 이제 살펴본 뒤에 3번 주제가 뭡니까? 합리화잖아요. 합리화는 합리성, 아까 합리성 잠깐 얘기했는데요. 모든 게 그 계산되어 하고 모든 게 정확해야 하고 자 이런 것들이 19세기에 세계 표준시가 발명됩니다. 모든 게 표준화되고 양화되고 양화된다는 말 좀 어렵죠? 예. 질, 양 표현할 때 모든 걸 숫자로 계산하죠. 그죠? 예. 벤자민 프랭클린, 시간은 금이다. 자, 프랭클린이 했던 말, 미국 그 국부 중에 한 사람 하나를 이용하죠. 시간은 금이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오늘 5실링을 벌 수 있는데 일하러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놀고 먹었다면 당신은 5실링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5실링으로 벌 수 있는 50실링, 500실링을 내다 버린 셈이다. 끔찍하죠?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오늘 5실링을 벌 수 있었어. 근데 일하러 가지 않고 집에서 그냥 떼굴떼굴 놀았어요. 그러면 당신은 5실링을 못 본 거에 아니라 5실링으로 벌 수 있는 50실링, 500실링을 내다 버린 셈이다. 이게 자본주의 원칙, 자본주의 원칙. 그래서 그러면서 시간은 금이다. 그래서 여러 준칙 중에 하나로 시간은 금이다. 시간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데 그게 나온 것도 바로 산업화를 지금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측면에서 합리화예요. 합리성. 네, 합리성. 오늘날도 중요하죠. 그래서 합리성이 중요한데요. 그게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베버가 자본가로서 성공한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칼뱅교 중심의 그 개신교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들도 대개 개신교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고서 집중적으로 추적해가지고 개신교의 그런 성실과 그 금욕을 강조하는 그 미덕이 바로 자본주의를 추동하는 추동력이 됐다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또 이렇게 논란이 있습니다. 아, 우리는 유교 자본주의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유교 자본주의라는 말도 씁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아니지만 유교적인 그러한 어떤 성실, 그러한 공경, 이런 걸, 효,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이것이 자본주의의 밑거름이 됐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어쨌든 그건 베버를 가져와서 우리가 응용한 것이고 막스 베버는 바로 거기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란 두 개가 바로 맞아떨어진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저변에 흐르는 그 원칙이 뭡니까? 합리화예요. 합리화. 모든 걸 합리성. 합리성 아까 뭐예요? 그러니까 5실링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일하러 가지 않고 놀고 먹었으면 그거는 50실링, 500실링을 내다 버린 셈이다. 자본주의 합리성, 자본주의. 자본주의.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서 집에 쌓아놓으려고 일하는 게 자본가가 아니에요. 자본가는 돈을 어떻게 해요? 그건, 그러니까 자본과 그 부유함의 차이예요. 예. 부유할지 몰라지만 자본은 뭐냐? 자본가는 그 번 돈을 바로 재투자해야죠. 그래서 자본의 그 들어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자본 축적입니다. accumulation. 칼 마르크스가 이미 발견했죠. 그래서 이 축적의 논리, 이게 다 합리성이에요. 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합리성이에요. 예. 인간은 쓰다가 버려야 돼. 예. 그리고 어지간 뭐 이게 뭔가 망가졌어? 그럼 버려 새로 사는 게 훨씬 싸. 뭐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좀 넌센스죠. 그죠? 예. 멀쩡하게 고쳐서 쓸 수 있는데 내다 버리는 게 자본주의에 도움이 되는 이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합리성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 그죠? 합리성. 이게 좀, 그러니까 인간주의하고 또 이게 괴리가 있어요.
하지만 무지와 가난에서 이게 벗어나는 그러한 원리로서는 합리성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합리화를 그 막스 베버의 텍스트와 그다음에 찰리 채플린 영화 이것도 여기서는 보지 않을 텐데요.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보면 예, 맨 첫 장면이 시계 장면이에요. 시계가 딱딱딱딱딱 하는 예, 그 영화 보셨나요? 채플린이 공장에서 일하는데 예,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일하는 기계처럼 막 그래서 나사 돌리는 막 그 작업을 하는데 거의 미쳐가죠. 예, 미쳐가죠. 그래서 기계의 발달. 자, 기계는 사람이 이용하기 좋은 유용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기계를, 노동자가 기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시대가 돼. 네? 기계가 지금 사람을 이용하는, 좀 들어옵니까? 예. 네. 우리 모두 이제 조금 지나면 AI 시대에 다 퇴물이 될지 몰라요. 이제 기계들이 딱 점령하고서 당신 나이 몇이야? 나 다 잘라고. 네. 그런 식의 시대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채플린이 바로 이러한 모더니티의 원칙, 예, 예, 비용 합리성, 예, 비용 효율성의 원칙을 코믹한 터치로 보여준 영화가 바로 모던 타임스. 현대는 이렇게 사는 거라. 그래서 채플린이 그 영화 속에서 미치죠. 예, 미쳐가지고 나중에 사회주의 운동에 막 가담하고 아주 막 예, 그 굴곡진 그 삶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베버와 채플린이 묶여요. 그래서 그게 합리화입니다. 자, 네 번째 주제, 소유와 물화. 카프카의 변신. 어느 날 아침에 깨어나는데 그러고 잠자가 자기가 갑충으로, 해충으로 변해 있었다. 예. 근데 정작 본인은 놀라지 않고, 아, 왜 잠옹중이 안 울렸나? 내가 분명히 맞춰놨는데? 막 그렇게 해서, 예, 그게 오히려 독자들한테 충격을 주죠. 본인은 충격을 안 받고, 예. 그래서 벌레로 변신한 게 뭘 의미하는가. 그거는, 예, 산업사회에서는요, 일하지 않으면 벌레 취급받아. 예. 돈 벌려 않으면, 예. 그쵸? 먹을 자격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빚을 져가지고 그 빚을 갚느라고 외판원으로 죽을, 예, 노동을 한단 말이야, 열심히. 예. 그것도 굉장히 막 그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예? 이게 노동의 즐거움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아버지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가장으로서 막 그래서 어느 날 벌레로 변신한 거야. 그가 벌레로 변신한 것은 벌을 받은 거야. 근데 벌레로 변신하고 나자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돼.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그래서 변신이 바로 그 다음 소유와 불합니다. 소유된 노동이에요. 이게 소유된 노동. 그레고르 잠자가 하는 노동이 소유된 노동을 가리킵니다. 예. 자, 모두 여러분들 소유란 말 들어봤어요? 영어로 alienation인데요. 소유의 근원이 바로 소유된 노동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부풀려져 가지고 20세기에는 실존주의로 이렇게 막 확장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레고르 잠자 변신의 주인공이 하는 노동이 소유된 노동이다. 자. 예, 마르크스가 말했어요. 모든 소유의 근원은 경제적 소유에서 파생된다. 예. 경제적 소유. 예. 그 소유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들어낸 것이 나에게 낯설게 대적하는 그게 이제 상품을 만들어 내가 보면 노동자가 상품을 만들잖아요. 노동을 투여해서 근데 나중에 상품이 뒤에 나오면 노동자를 죽여요. 예, 노동자는 그걸 살 능력이 없어요. 예? 누가 가져가요? 예, 자본가한테 가죠. 자본가도 언젠가는 노동자를 전락할 수 있어요. 자본이라는 건 하나의 거대한 기계이고 괴물이에요. 예. 그래서 마르크스가 자본에서도 그 표현을 합니다. 산노동을 끊임없이, 산노동은 피, 산노동이라는 피를 끊임없이 갖다 바치는 흡혈귀 같은 존재가 바로 자본이다. 자본은 다 피를 빨아들여요. 산노동. 그럼 노동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자본이 멈춰요. 자본주의가. 근데 노동 거부 운동을 전개하는 경제학자들이 있어요. 막스시스트들이. 근데 그건 한 지파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근데 노동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래서 지금 드라큘라 같은 그 자본이 계속 들어가는 거야. 계속 신선한 피를 빨아먹으면서 돌아가는 노동 거부도 방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막시즘 중에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로 노동 거부 운동이 있어요. 예.
그거를 대표하는 그 학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고려대학교 경제학 공부하신 분 누구죠? 막스즘적으로 노동 거부 운동을 하시는데 강수돌 선생님. 강수돌 선생님이 내가 알기로 노동 거부 운동을 실천하셨어요. 지금도 그 입장을 고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소유와 물화야. 소유의 이면이 물화예요. 물화가 뭐냐? 사물화, 상품화라는 뜻이에요. 예. 모든 게 사물이 돼요. 이 노동력도, 인간도 사물이에요. 갖다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갈아치우고, 언제든지 대체 가능하고, 교체 가능한 사람들. 예. 그래서 물화와 소의 레이티케이션과 엘리네이션은 동전의 양면이야. 즉, 상품을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소유라는 것은 불가피한 것. 불가피. 노동자가 노동을 투여해서 만들어낸 상품이 노동자에게 적대한 거야. 노동은 노동을 할수록 왜 우리는 가난한가? 왜 우리는 죽는가? 예. 노동은 할수록 왜 죽어야 돼? 노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품이 더 싸지잖아요. 싸지면 어떻게 돼요? 임금을 계속 억압해야 하잖아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야. 노동이 노동을 죽이는 거야. 노동자를. 예. 노동을 하면 할수록 생산력은 늘어나고 그 바람에 노동자는 쓸모없게 되는 이 역설, 이걸 추적한 게 마르크스의 예, 경제학 철학 수고에서 소외된 노동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새로움의 충격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대충 아시겠죠? 아까 뉴라고 했잖아요. 모던이. 예. 새로움의 충격. 이 충격이 미술에서는 어떻게 나타나? 네, 음악이나 모든 건축이나 다 되게 찾아보면 재미있을 텐데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상징적으로 미술 그게 모더니즘이에요. 모더니즘. 그래서 미술 쪽에서 나타나는 그 모더니티를 추적합니다. 더불어서 벤야민 또 벤야민이 등장하는데 기술복제 시대 예술 작품 영화 이론이기도 하거든요. 네. 매체 미학, 매체 이론의 선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벤야민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새로움의 충격으로 묶입니다. 그 다음이 빠졌다 했잖아. 나중에 여러분들을 보충해 드릴게요. 이제 이 강의가 거기서 끝나야 이번 학기에 이게 모던으로. 그래서 잠깐 설명되자면 이제 여기에 이어지는 게 포스트 모더니티인데요. 이제 탈산업사회가 있고요. 실제와 허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실제는 사실이잖아요. 허구, 픽션이 넘나들어요. 예. 오늘날도 페이크 뉴스 여러분들 보면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은, 막 진짜 같은 가짜가 막 지금 판치잖아요. 시뮬라스용이라는 또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원본 없는 재현이라고. 예. 그래서 이 아까 소비사회라 했잖아요. 예. 기호와 상품이 넘쳐나면 이 시뮬라스용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장 보드리아라는 프랑스 학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지. 그래서 탈산업사회 실제 허구,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과 상품화. 이게 포스트 모더니티에서 다룰 주제인데,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거를 또 다른 학기에 강의할 것이고, 예, 여기서 영광이 안 된대요. 예, 일단 다음 학기는 없어요. 예, 영광이라는 제도가 없대요. 그래서 나는 이어서 하면 좋겠는데, 뭐, 잠깐 쉬었다가, 몇 학기 쉬었다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독학하세요. 예, 예, 불로자득 할 생각 말고요. 예, 모던에서 배웠던 걸 잘 활용해가지고, 아, 설명을 좀 많이 해놨으니까요. 그걸 다루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사회로 넘어갑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이제는 모던도 아니고 포스트 모던도 아니고 이 시점을 저는 2001년으로 잡았어요. 2001년. 2001년 이 무렵부터 포스트 모던이란 말도 거의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 왜 2001년인가. 언제였죠? 2001년에 세계적으로 일어난 큰 사건. 세계가 꽝 무너졌는데. 예? 9.11 테러. 예, 9.11 테러. 그래서 테러의 시대. 혹은 테러와의 전쟁의 시대. 그 시대를 꼭 테러라는 이름을 안 붙이더라도 오늘날의 사회는 더구나 모던, 포스트 모던이 아니라 그냥 컨템포러리.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런 시대다. 그래서 그걸 집어넣을 것 같아서 거기 이제 지그문트 바우만, 테리 이글튼, 폴 파머 상징 대표적인 텍스트 세 개를 이렇게 다루면서 모던, 포스트 모던, 컨템포러리 오늘날 이렇게 다뤘었습니다. 한 학기에. 예. 그 학생들이 이화여대생들이 굉장히 나는 뭐 이게 이대생 별로 자랑스럽지도 않고 자랑도 안 했는데요. 똑똑해, 똑똑해. 이게 발제를 맡으면 잘 해내요, 잘해요. 대부분. 게으르긴 한데요. 더 이상 공부는 안 하는데 발제는 그럴듯하게 쫙. 이대생들이 그래서 얘들이 그래서 알려져 있구나. 이건 그냥 오해는 마세요. 저는 이제 이대하고 별 상관 없고요. 원래부터 이대 나는 여자 대학 별로였어요. 근데 점점 생각하면서 아 여자 대학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여자들이 지금 억압당하잖아요. 지금 모던이 안 된 거예요. 여성들을 거꾸로 여성들이 모던 시대는 여성과 아동 노동도 막 착취해 버려요. 예. 완전히 변증법적이죠. 이게 이중적이든. 예. 한쪽으로는 억압하면서 한쪽으로는 계속 착취하면서 그런 게 보이는데 어쨌든 발표들을 잘 하고 이렇게 해서 20년을 제가 이 강의로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중요한 주제가 있으면 그거를 20년, 30년 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필수 교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수 아미노산을 주야하거든요. 지금 대학에 들어오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이거 뭐든이란 무엇인가 그 가르치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들 이상하게 보면 안 돼. 저 사람 뭐 똑같은 10년 넘게 똑같은 노트를 갖고 우려먹네. 아니에요. 예. 굉장히 숙달된 사람이 그거를 꽉 붙잡고서 그렇게 가르치면 학생들은 심신들한테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서양에서 오면, 서양에서 뭐 나도 독일에서 갔을 때 사회학과에서 마크스의 자본을 가지고 자본주의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본주의를 가르치는 그 분반이 20개가 넘어요. 학생이 엄청나잖아요. 몇만 명 되니까 전부 자본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 전부 그 마크스의 자본론을 가지고 공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자본주의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잖아요. 근데 마크스처럼 자본주의 구조를 잘 분석하고 파악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책을 읽은 사람들은 자본가들이에요. 노동자들은 읽을 시간도 없고 읽을 줄도 모르고 그게 좀 역설이죠. 그죠? 노동 해방을 주장했던 사람. 자, 이 정도 잠깐 쉬고 쉬었다가 하면 되겠죠?